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기보다 지금 일종의 발악을 하는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저 트집 잡고 그저 뭘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거 꺼집어내고 저거 꺼집어내고 김건희 여사 꺼집어내고 요거 건들고 저거 건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 소위 민주노총을 위한 민들 반대 때는 못했던 걸 다 꺼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의당 의원까지도 자기들 편 정의당 의원까지도 개탄을 냈습니다. 거대 야당의 선심폭주. 폭주가 이게 나라가 큰일 났다. 거들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저 조선일보 사설자에는요. 정의당 의원도 개탄한 거야의 선심폭주. 나라가 큰일이다. 나라가 큰일 났다. 이런 제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런 사설이요. 문화일보에도 유사하게 실렸고 각 도화신문들에서 썼습니다. 나라가 너무 걱정스럽다. 이 민주당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폭주 때문에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에서 40만으로 인상하는 방향 자체는 정의당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 연금 민주당 방식은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좌초시킬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자꾸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무슨 전술인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마련도 없이 기초연금 인상만 추진하면 합리적 방안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어렵지 않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10만 원 이상과 함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부부가 동시에 수령해도 삭감하지 않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심, 돈은 없는데 선심, 아 우리 민주당은 다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말이죠. 그런 이상야단 포퓰리즘 폭주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꼴로 들어간다. 이 망할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법안을 막 쏟아내고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생색만 내고 그러니까 표 하나 얻겠다. 우리는 노인들도 말이야 돈을 10만 원씩 더 주기로 전 노인들에게 다 했고 뭐 했고 또 뭐 또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재원은 거덜이 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생색만 내고 표만 얻겠다는 그 마음에 아주 그것만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 3종 세트가 모두 실현이 되면요. 소득이 평균치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을 기초연금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하고 보자. 우선 인심이나 얻고 우선 보자 하니까 계속 169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어떻게 되든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연금 확대를 공적연금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딱 외면해버립니다. 왜?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일보 사설자는. 정의당 강의원 조차도 대선 때처럼 표점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면 이게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표밖에 보이지 않고 인심 선심 에? 그리고 나라야 어떻게 망하든 흥하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 정의당 강의원조차 대선 때처럼 표점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그런 엉터리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싸주는 쌀 시장 격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사수죠.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수요보다 생산이, 쌀 생산이 많으니까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쌀 시장 격리법이란 걸 단독 처리했습니다. 자기들 할 때는 안 하다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 하니까 물먹이려고 쌀 시장 격리법을 만들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농민단체의 숙언이라고 하지만은 이 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고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쌀 매입 보관에 조단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 여당 시절에 이 법을 처리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안 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선심, 인심은 다 자기들이 얻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노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기에 2년 뒤에 국회의원들 한번 당선돼 보려고 농촌의 표를 얻어보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야당이 되자 태도도 바꿔가지고 강행 처리해버린 거 있죠. 자기들 할 때는 일체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정부도 아닌 야당이 이런 중대한 정책을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불법화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노란봉투,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손해를 이만큼 끼쳤으니까, 어? 손해배상해 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할수 있는 것이 사측,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당연히 자기들이 때려붓고 한 것을, 어? 노조들이 때려붓고 기물 파괴하고 또 노조들이 못하게 해서 생산을 못한 그것은 손해배상을 물릴 권한은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물리는 그것 때문이라도 그나마 이런 중에도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만약에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는 그다음부터는 개판하죠. 365일 개판칠 겁니다. 기업은 망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국민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발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그것뿐입니까? 뭐 정부도 아닌 야당이 말이죠. 노란봉투법도 출산 보육수당 확대하자. 아이들 나니까 돈더 보육수당을 많이 더 주자. 해가지고 우리 돈 아니다. 국가돈인데 이걸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이 정부 5년 동안 정말 예산이 바닥이 나서 난리가 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심 쓴다고. 그리고 납품 단가 연동제, 금리 폭리 방지법 이런 거 민주당이 중점 추진 과제 7건으로 정한 법안이 대부분 전부 다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표 꼽아보자 하는 식입니다. 자기들이 있을 때 불과 몇 개월 전, 3, 4개월 전에 왜안 했습니까? 왜안 했어요? 왜? 왜안 했어요? 하면 망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문재인이가 망하니까. 그런데 이제 딱 문재인이가 양산으로 가니까 바로 시작한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 국민들한테 욕좀 봐라 하면서 완전히 모함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 함정을 너무 좋아하는 민주당, 저게 무슨 국가의 정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의석이 많아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이 국정을 실제 운영하는 정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선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난리를 구슬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폭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큰일이다 하고 개탄을 하는 나라가 큰일이다 하고 조선일보 사설자가 마무리에 딱 여섯 글자를 얘기하는 거.
나라가, 일곱 글자를 딱쓴 것.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의 마지막 일곱 글자. 나라가 큰일이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이 점, 민주당의 이런 점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딱 악물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은 대한민국 지금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당이 결코 아니란 증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일이다 라고 얘기한 조선일보의 그 마지막 일곱 글자, 이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큰일이다.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큰일이다. 이런 결론을 조선일보 사설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